말씀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그 여섯 가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구세군의 창시자이신 그 윌리엄 부스 대장의 사모님 되시는 캐서린 부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세군의 어머니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 자녀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그 8명의 모든 자녀가 다 한 자녀도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참 아름다운 그 교육과 또 말씀 안에 양육하심으로 각자의 삶 속에 참 아름답게 다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성공적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한 아버지의 그 선교사역에 모두가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캐서린 부스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든 자녀가 다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귀보다 항상 앞서서 일을 행합니다. 나쁜 습관을 자녀가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는 습관이 나빠지고 행동이 나빠진 후에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다. 이게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생각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나쁜 생각을 마귀가 주입하기 전에 먼저 선한 생각,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적인 지혜,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거짓과 위선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와 선한 행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한 아이도 삐뚤게 나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 태어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적의 침투를 잘 보고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선점의 효과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 안에 교육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그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이 불법이요. 또한 이 죄를 범케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일.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범죄케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착한 일 같고 선한 일 같아도 옳은 일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다. 이것이면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와 그 때에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그 때를 잘 포착해야 돼.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모을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을 모아야 될때 돌을 던진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입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그러한 하마르티아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이 상실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에 기록된 그 계명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렇게 다림줄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정신 상태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인생의 다림줄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하신 6가지 마귀의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신 그 일은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과의 정반대예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게 된 가장 첫 번째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바로 마귀가 의심을 던져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떠보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도록 일단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외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고 그랬다 이게.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신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와는 먼저 이것을 따먹고 남편에게 주므로 아내와 남편이 다 먹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이러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가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됐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범죄하여서 죽게 된 인생들을 살리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의혹을 통하여, 의심을 통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의심을 멸하신 거예요. 의심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엊그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신학교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신학교들에서, 한두 군데가 신학교들에서 그 신학생들이 퀴어, 그 동성 그 연애를 합법화시키자고 그 강의 시간에 무지개 옷을 입고 말이야, 퍼포먼스를 하고 말이지,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노릇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예, 유럽에서도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스위스의 한 친구 목사는, 아니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거. 아,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아, 동생 연애자가 둘이 와가지고 결혼 주례를 서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하자니 이거 참석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것 같고,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지. 이것을 과감하게 참으로 이 목회자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토론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주는 의혹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인권도 있고, 심지어는 교황인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 이태리 교황이 그 동성연애자들한테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대로 성냥을 부어주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깜짝 놀랐다.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근거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준이 달라진다면 바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귀의 일, 이 의심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뭡니까? 반항입니다, 반항. 마귀는 원초적인 반항하여. 반항이라는 게 뭡니까?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권위. 그래서 모든 권위는, 권세는 위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바로 반항이에요. 그 반항의 근본은 교만에서 나왔다. 교만. 마귀가, 사단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의 그 그룹 천사에서 쫓겨나서 자기 휘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와 미가엘 대천사와 싸워서 그 결국은 싸움에 져서 이 지상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위대한 걸작물인 사람을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 반항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불순종, 불복종, 반항,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반항이 무슨 큰 민주투사인 것처럼 착각한다. 어떤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마치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물론 이러한 권세를 잡은 자가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갑질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한다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다시 빼앗게 되도록. 사울의 잘못된 권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권위를, 그 권세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악한 권세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도 자는 것을 회개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그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창조주의 권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첫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에 어긋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 마귀의 일은 불순종과 반항의 일은 멸함을 받게 된다. 이거 멸함을 받게.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쁜 잘못된 권위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멸하신 마귀의 일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 어떤 두려움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도록 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큽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이 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과를 앞두고 그냥 막 잠을 못 자고. 원장님,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정말 바른말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두려워. 왜냐? 혹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암에 걸리면 죽는 건데. 이러한 공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러한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돼야 돼. 왜 자유케 됩니까? 우리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몸을 동시에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이러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사람이 내게 어찌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거예요.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하지 않는다. 이게 멸망하지 아니하나니 멸망치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요, 의심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요. 또한 네 번째로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불화입니다. 불화. 하나님과의 불화요. 사람과의 불화요. 어떤 사람 경우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아 왕따를 당해. 왕따. 희한하게 또 딴 곳에 가면 또 왕따 당하고 또 딴 곳에 가면 이래가지고 도저히 사람과 연합이 안 돼.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따돌리게 하고, 그 사람과 불화하게 하고, 첫째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이웃과도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강령을 파쇄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어떻게?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불화를 조성하는 거예요. 다투게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불화하는 영을 제거하는 거예요. 미움을 제거하고 용서지 못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분노를 제거하고 이러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 분노와 미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찌 다른 사람과 이웃과 화평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우리에게 관용함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대적했던 것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된다 이거. 땅에 있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끈끈이 그냥 불화하고 그냥 다투고 마음이 편치 않고 이랬다가 예수 믿고 마음이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니까 이제는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직장의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마귀의 영, 불화의 영, 불화의 일을 멸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피조물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은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관계가 잘못됐을 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들 이 막 돈 바꾸고 짐승들 매매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게 채찍을 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그냥 비둘기 내쫓아버리고 그냥 환전 돈을 다 흩어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환전상이 난무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바로 돈이 이 우상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장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교회는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충동적인 탐욕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과 그 관계가 잘못됐을 때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탐욕에서 해방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때 탐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바라면은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탐욕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구할 때,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탐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귀의 일을 조장하는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에게 총동질하는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바로 탐욕,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탐욕 속에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탐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의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마귀는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했어요. 범죄케 함으로 분리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마귀의 일은 인간과의 대인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창조물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파괴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요사이 비닐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의 미래가 얼마나 지금 환경 오염에 결국은 가장 먹이사슬의 가장 윗단계인 사람이 모든 환경 재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스스로 망하게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대인 관계에서의 그 불화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피조물,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망하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소유물인 이 땅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면 그 땅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바다인데도 중국 쪽에 있는 바다와 우리나라 쪽에 있는 바다. 희한하게도 이 가치가 다르다. 생선도 우리나라 게 훨씬 비싸요. 왜 그래요? 똑같이 우리 남한에서 나오는 과실과 북한에 있는 버섯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이거야. 그거 왜 그런가 그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시는데 그 멸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의심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멸해버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모든 반항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과 피조물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자연과의 불화가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일을 여섯 가지 일을 명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줄 믿습니다.